요사키의 다섯 번째 요분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요. 영상을 시작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먼저 클릭하시고 보세요. 오늘의 다섯 번째 교훈은 돈을 위해 일하지 말고 교훈을 얻기 위해 일하라입니다. 기요사키는 전편에서 금융지능이란 회계와 투자, 마케팅, 그리고 법률 지식이 결합된 시너지 효과라고 이야기했어요. 이네 가지 기술을 결합하면 돈으로 돈을 버는 일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쉬워져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에 관계하는 유일한 기술이라고는 열심히 일하는 것뿐이지요. 기요사키의 부자가 되어 즐겁게 살고 싶다면 학교에 가지 마라 라는 책을 썼을 때 출판사가 제목을 교육의 경제학으로 바꾸자고 제의했었는데요. 그런 제목으로는 두 권밖에 안 팔릴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학교에 가지 마라는 기분 나쁜 제목을 택한 것은 행복이다. 훨씬 쉬운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하지요. 사람들은 기요사키가 괴짜라고 생각했지만 책은 불편하게 팔렸어요. 기요사키의 아버지는 학교에서 좁은 분야에 관해 더 깊고 많이 공부한 사람에게 더 큰 보상을 준다고 말했어요. 반면에 부자 아버지는 정반대 일을 하라고 격려했지요. 많은 것에 대해 조금씩 알아야 한다 라는 것이 부자 아버지의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기요사키는 회계 부서에 서도이라고 버스 운전사, 공사장 인부, 세일즈와 예약, 마케팅 부문에서도 일을 하게 되었어요. 부자 아버지는 은행가와 변호사, 회계사, 중개인들과 회의를 할 때도 기요사키와 그의 친구인 마이크를 참석시켰어요. 교육을 많이 받은 기요사키 아버지는 직업의 안전성이 모든 것을 의미했고 부자 아버지는 배움이 모든 것을 의미했다고 말합니다. 이런 옛날 말이 있다고 해요. 일자리란 겨우 목구멍에 풀칠을 하는 것이다. 불행히도 이는 실제로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라고 하지요. 뭐냐 하면 학교는 금융지능을 지능으로 생각하지 않으며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수입에 맞춰 생활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일을 하고 청구서를 지불하지요. 기요사키는 젊은이들에게 돈을 벌기보다 무언가를 배울 수 있는 직장을 찾으라고 먼저 어떠한 기술을 배우고 싶은지 결정한 뒤에 특정한 직업을 고르라고 그래야 사람지 레이스에 날려들지 않는다고 말해요. 평생 동안 청구서만 내는 사람에 한 번 빠지고 나면 끊임없이 책 바퀴만 돌리는 작은 햄스터가 되고 만다고 하지요. 근로자들은 미래를 내다보는가 아니면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른 채 그저 다음번 월급날만을 기다리는 것일까요? 기요사키는 더 많은 돈을 벌고 싶다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할 때마다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삶에 대해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라고 말이지요. 단순히 돈과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일하기보다 두 번째 직업을 가지라고 권합니다. 이런 두 번째 직업을 가지지 못하는 두려움이야말로 많은 이들이 성공을 거두지 못하는 주요 원인이라고 말합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교육은 돈보다 훨씬 귀중하다고 하지요. 이런 제안을 하면 주로 돌아오는 대답은 그건 너무 번거롭잖아요. 혹은 내가 관심 있는 일만 하고 싶은데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기요사키는 나도 체육관에 가서 운동을 하는 데에는 관심이 없어요. 하지만 더 오래 살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거기 가죠 라고 대답합니다. 변화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변화하기 힘들다고 말하지요. 기요사키는 인생은 체육관에 가는 것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가장 힘든 부분은 바로 체육관에 가야겠다고 결심을 하는 것이지요. 그 부분을 지나고 나면 나머지는 쉽습니다. 체육관에 막상 가서 운동을 하기 시작하면 즐거움을 느끼고 운동을 마치면 스스로에게 채찍질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요사키의 수업에서 맥도날드보다 더 맛있는 햄버거를 만들 수 있는 사람 있나요? 라고 물으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손을 든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더 맛있는 햄버거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많은데 어떻게 맥도날드가 더 많은 돈을 버는 걸까요? 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답은 맥도날드는 탁월한 사업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공에 필요한 주요 관리 기술은 현금 흐름 관리, 세팅 관리, 사람 관리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전문 기술은 세일즈와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판매하는 능력, 즉 고객이든 직원이든 상사든 배우자든 자식들이든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는 능력은 개인적인 성공을 거두는데 가장 기본적인 기술입니다. 좋은 세일즈맨과 마케터, 그리고 배우는 사람이 되는 것과 더불어 우리는 좋은 학생이자 좋은 선생이 되어야 합니다. 진정으로 부자가 되려면 우리가 받은 것만큼이나 줄 수 있어야 하지요. 재정적으로 또는 직업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주는 것과 받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번 다섯 번째 교훈에서는 돈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배움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많은 일들에 대하여 조금씩 해보는 것이 성공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스템이라는 부분이 인상이 깊었습니다. 시스템을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부자의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마케팅 기술 역시 성공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한 부분은 로버트 기요사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20주년 특별판 책을 참고하여 만들었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마케팅 관련 책을 한 권 사서 읽어보시고 시스템에 대하여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